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방송이 많이 녹았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회를 듣게 오신 분들. Jasmine, were you here la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Chris, what about you? Were you here last time? Okay. 자료를 그러면은 이거를 뒤에다가 좀 놔둬야겠다. 뒤에다 놓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를 가져. This is your first time? 지난 시간에 왔었죠? 네. 요거 드릴게요. 네. 네.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조금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약간의 이제 리뷰 차원에서, 네. 약간의 리뷰,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조금 훑고, 네. 새로운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오피카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조금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절대평가가, 네, 친구가 아무리 상대평가라고 해도 절대평가인 게 상대평가 되지 않습니다. 네, 남의 이야기 너무 열심히 듣지 말자 라고 했었어요. 네, 질문을 두 번 들어도 감점 없으니까, 네, 한 번 듣고 답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두 번 듣고 정확하게 답하자 라고 했었고요. 답변 준비 시간이 없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잠깐씩 쓰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진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이제 그게 큰 감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네, 시험 시간 네, 40분인데 이제 뭐 질문 두 번 듣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한 문제당 약 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주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나고 이제 질문 세션 때 많은 분들이 남지는 않으셨어요. 몇 명 분이 남아서 그 중에 한 분이 좀 중요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답변을 짧게 하면은 AA 안 나오나요? 답변을 짧게 하면은 좋은 점수 나오기 어렵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했지만 길이에 대해서는 뭐 그리 중요하게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제가 아니 여러분이 그런 걸 하도 모르기 때문에 증거로 실험을 다 해봤어요. 일부러 난이도 1로 찍고 들어가가지고 20분 내로 시험을 다 치고 나와도 A1이 나온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증명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네, 점수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나도 그럼 짧게 해도 되는 건가? 무조건 그러라는 게 아니고 길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드리려고 제가 그런 실험도 해봤어요. 네, 절대로 내가 짧게 얘기해서 점수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 못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짧게 얘기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난이도 1, 2를 제외하고는 15문제. 요거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말 너무 많이 해서 뒤에서 만약에 문제가 한두 문제 잘리면 어떡하냐. 일단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흔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말을 물어보는 것에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점수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네, 한두 문제 가지고 점수가 A 나올까 안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15문제 중에 중간에 그냥 중간에 실수로 잘못 다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 못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뭐라고 다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도 IHIL 나오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피기라는 시험은 1번부터 15, 15개니까 100점 만점이면은 몇 점으로 나눠야 되죠? 한 7점? 맞죠? 그죠? 15문제 10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 건너뛰었네? 그러면은 무조건 93점.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 패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거 할 줄 아네?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시험이지 1번에 82점, 2번에 73점, 3번에 91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 네. 설문조사,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설문조사에서 무슨 항목을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제가 어떻게 설정하자라고 했었나요? 난이도가 6개로 나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내 시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그냥 내 수준대로. 네. 난이도
제가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 설명드렸었고요. 네, 질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었고 콤포즈로만 답할 때 주의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시험 환경, 우리가 바라는 것 같이 그렇게 고요한 시험 환경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선택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 설문조사 같이 보겠지만 SNS에 사진 올리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SNS에 사진 올리기를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SNS 사진 올리기에서 나오는 질문에 내가 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SNS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중독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중독이다 그게. 이제 내가 먹은 거 올리고 막 내가 갔던 데 올리고 이게 자기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좀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뒤에 지금 들어오신 두 분 지난 시간 자료 있으신가요? 네, 오케이. 두 분은 A5? A5? 오케이. Alright. 다음 주에 만나요. 영어로. 네. 아, 오케이. 그래서 함께 준비하시면 좋은 주제들 꼭 같이 선택해가지고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네. 콤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질문 유형을 왜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만약에 질문 유형을 질문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질문, 이게 뭐를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뭔가요? 답이 이미 나왔는데? 네, 안 물어본 걸 내가 막 얘기해가지고 뒤에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새치기 해서 미리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다른 질문인데 오픽 측에서 우리한테 낼 때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문제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계속해서 똑같은 걸 또 물어보네 또 물어보네 또 물어보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험을 이제 점수를 잘 받는데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평가 기준 우리 중요하게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진짜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제가 분서체로 크게 써서 보여드렸어요. 뭐랑 뭐? 그리고? 오케이, 네. 그리고 네, 시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슨 시제를 우리가 잘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과거 시제. 네, 과거 시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IM인지 IH인지 AL인지 정해집니다. 네,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유창성 같이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타깝게 여기서 제가 좀 버벅버벅 버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요 PPT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음성 파일 따로 갖고 왔어요. 네, 요거 제가 다시 들려드리기로 했었죠. 아까 앞에 약간 들었는데 그죠? 어땠나요? 아까 그 음성 잠깐 나왔었는데 잘하던가요? 유창했어요? 그래요? 유창 안 한 거 들려드린 건데? 네, 발음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내가 사투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불리하다?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오케이, 그 단어의 원래 발음이 뭔지를 알고 발음을 하면 내가 조금 발음이 구려도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답을 두 가지 이제 기존의 제 학생들 답변 중에 하나를 조금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학생들의 이니셜이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은 모른 채 영원히 고통받고 있어요. 제가 이거 특강할 때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학생을 먼저 한번 오늘은 되나요? 오늘은 왜 되지? 근데 잘 안 들리죠? 네, 이거 그냥 제가 따로 돌려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학생. I usually make appointments with most of my friends. But if I had to choose one, it would have to be Gunju, who is one of my high school friends. Every time when we meet each other, we usually go to a pub, which is located near my house, because it has really nice food, and then it has really cheap beers.
So every time, we usually grab some beers and talk a lot about something like celebrities or our jobs or school life, etc. And last time, we met at the park, which is... Last time이면은 이게 시제가 뭐죠? 네, 시제 요리를 한번 좀 잘 들어볼게요. Near my house, not a depot. At the time, we bring each one some foods like chicken or noodle soup. And then also we bring some beers to drink and enjoy it at the time. And we talk about our future and our status, especially about something like getting a job, because it is very hard to get a job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unemployment rate of youth. And we talk about a lot, and then we share a lot of information about getting a job or other things. So we decided to take an OP exam. So now I'm taking this exam in here. 선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과거 시제 좀 열심히 들어보셨나요? 네. 잘 쓰던가요? 별로, 그죠? 이 학생 시험 점수 몇 점 맞았을까요? IH. IH? 진짜? IM3. IM2. IM3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네. Last time 이랬으면 이제 그때부터 과거 시제가 거의 쭉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평상시 제너럴하게 사실인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를 중간에 잠깐잠깐을 제외하고는 거의 쭉 과거인데 과거를 20% 30% 정도밖에 안 썼어요. 써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bring 계속 나오고 we talked about something 했어야 되는데 we talk about 그냥 talk about 그냥 바로 현재 시제 같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인 감정 요소가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뭐가 되게 많았냐면 이거 되게 많았잖아요. Vocalized pauses.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well 이런 것들 한 번에 너무 길게 쉬거나 짧게 너무 많이 쉬는 거 감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표현이 조금 많이 제한적이었어요. At that time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At that time 그리고 talk about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딱히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말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뭔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그런 표현들을 계속 써서 네, 중간에 많이 쉬면서 과거 시제 많이 틀리면서 그렇게 답을 했지만 IM2는 사실은 약간 준비하면 잘 나오는 점수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질문하고 어우러지는 답을 할 줄 알고 시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 이제 많이 나오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또 다른 분의 점수를 한번 점수가 아니고 샘플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I go shopping about once or twice a month, and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I do when I go shopping. Let me tell you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I do. First of all, before I start shopping, I make a vow to eat something before I leave because I don't want to be hungry while I'm shopping. Then, I usually meet up with my friend in front of the shopping mall. While I'm shopping, I like to look around the shop for 6 or 7 hours. I spend time trying many clothes on, checking the price tags, and comparing several products. Sometimes, I buy jeans and clothes, but I usually try not to. I don't often hang on because I'm too shy to ask for a discount. When I'm done shopping, I usually watch a movie or just go home. There is a movie theater in most shopping malls, so it's an easy choice. Sometimes I shop for what I buy to my mom. Anyway, I think shopping is quite fun, and I always have a great time when I go shopping. Okay, 네. 조금 볼륨은 작았지만, 내용은 조금 잘 안 들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쉬지 않고 말한다. 네. 사실 이분은 이제 말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말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말이 느린 편인데, 한국말로 느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말이 느린 편인데 이런 부분이 내가 시험을 볼 때 좀 나한테 어떤 약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해서 느리게 하는 건지 말하는 속도가 느린 건지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말하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우리 앞에서 들어봤던 샘플에서처럼 이제 중간에 뭐 소리를 내면서 많이 쉰다든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한다든지 중간에 버퍼링 한번 자체 버퍼링 한번 있었는데 드시나요? 첫 번째 학생 네 자체 버퍼링이 한번 있었어요. 버퍼링 걸리는 경우 영어를 할 때는 버퍼링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인지 그 강점 요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스크립트가 뭐 질문하고 잘 어우러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한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유창하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A를 느끼는 어떤 느낌이냐 그 느낌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요 샘플을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것도 있어요. 두 번째 샘플 여러분 어떻게 발음 좋았나요? 좋았어요? 발음은 되게 좀 토종 발음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A를 봤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발음 IH와 AL의 차이는 발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네. 그거는 오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들었던 파일 우리 잠깐 들어봤고요. 네, 난이도 선택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샘플을 들어보고 내 실제 레벨에 가까운 레벨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OP를 공부하는 아무 공부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3레벨 이상 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를 왜냐하면은 그 아래쪽에서는 그 아래 난이도에서는 과거에 대한 질문이 거의 안 나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언어의 여러 가지 툴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조금 수준이 높은 질문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이도 3에서 5 사이 정도를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스토리텔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었죠? 오케이, 끝. 네,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하죠. 우리말로도 말이 많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표현을 찾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이유를 생각을 하다 보면,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 내 생각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더했을 때, 그때도 또 답을 길게 만들어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사실은 오늘 우리 나눠드린 책자 받으신 분들 조금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네.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Alright. 우리 여기까지 봤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9월에 수업을 개강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잠깐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수업에서는 네, 답변 틀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복기는 주제별로가 아니고 뭘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네. 주제별로 준비하면 어떻게 된다? 스크립트에 깔려 죽는다. 많은 분들이 잘 듣고 있었어요. 네. 스크립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책을 쓰세요. 막 본인에 대해서 진짜 막 바이오그래피. 웃기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뿌듯해. 막 너덜너덜 막 이렇게 책을 쓰시는데 시험을 못 봐. 이런 분은 이거 소용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절대로 이 답에 치워 죽으면 안 되고 최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으로 좀 똑똑하게 시험을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여러분의 답변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네, 유형별로 답변 틀을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강사 입장에서 모든 분들이 그냥 제가 주는 답
그냥 주는 대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당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숙제 주면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숙제거든. 스크립트 천사하게 우리 숙제예요. 네. 그래서 숙제를 많이 주시면은, 이거 주는 대로 좀 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면 나는 못 외우겠다. 이게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개인에 맞춰서 이제 본인들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천사, 무제한 천사. 네. 그래서 스크립트를 썼을 때, 네.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죠. 네. 이메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네. 보내시면은 참석을 해드릴 거고요. 네,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반 학원에서 우리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원에서 물론 국기 지원 수업도 하지만 또 오픽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그런 커리를 그대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제한 청탁이라든지 뭐 조교를 통한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창성이 높아지려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A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A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냥 답을 이제 별 생각 없이 열심히만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준비하면 언젠가는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답을 최대한으로 추려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짜여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받아보셨지만 오늘 우리 장소 묘사 할 건데요. 복귀 시험 본 적 있으신 분? 네, 장소에 대한 질문 받은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학교. 학교, 오케이. 또? 공원 또? 학교 공원? 영화관? 오케이. 영화관 내부 한번 설명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달가는 영화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당신 나라의 지리를 한번 설명해봐라. 네. 나라 지리 설명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치과를 이야기해봐라. 내가 가는 미용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당신이 사는 집에 대해서 말해봐라. 지금 장소 묘사만으로도 도대체 몇 개인가요? 10개가 훌쩍 넘거든요. 다 스크립트 10개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제는 다양하지만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모범 답안 음성 파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누가 녹음할까요? 제가 합니다. 네. 네, 많이 듣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멕시코에서 살다 온 거 알고 계시죠? 예. A5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네. 제가 스페인어를 이제 처음 배울 때 저희 가족은 스페인어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막 살면서 배운 건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아침에 이제 아빠가 학교 들여다 주시면서 무슨 스페인어 첫걸음인가? 그 테이프를 그냥 늘 틀어오셨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무한반복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를 권하냐면은 본인의 답을 읽어가지고 녹음해서 그걸 듣고 다녀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녹음해서 듣고 다니세요 하면은 그래도 얼마든지 잘 모르겠지만, 네. 내가 답을 이제 써도 그걸 하루 종일 보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듣고 다닐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모범 답안을 열심히 듣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음성 첨삭 과제가 따로 있을 거예요. 네, 스크립트 첨삭 해드리지만 음성 첨삭 과제라고 해서 왜냐면 이거는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스크립트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내가 얼마나 잘 소화를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말하기에 대한 그 레벨 측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성 첨삭 과제가 따로 나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도 당연히 운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수업 시간에 스터디 서로서로 말하는 연습을 해볼
그 기회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스피킹은 스터디가 좀 필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스터디 때 또 여러분이 준비하신 스크립트 가지고 서로 연습해 볼 시간, 그리고 강사인 제가 또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시험장 가면은 너는 몇 점? 이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굳이 78,100원을 쓰기 전에, 네. 지금 실력은 높이 무슨 레벨이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수업 스케줄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해답 맨 뒷장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서베이를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서베이가 어딨냐면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핸드아웃. 조금 넘겨보시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까 안 받았거든요. 제가 따로 우리 만든 파일이 있었는데 그 파일을 지금 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요. 네, 요거를 그냥 써야 되겠네요. 해커스 아니고요. 오디컨입니다. 네. 네. 요거를 아까 받아놨어야 되는데, 네. 제가 빨리 시작을 하느라고. 오케이! 네! 서베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제가 너무 슬픈 질문을 갑자기 했네요. 네, 일경험 있는 분들 꽤 있죠? 일경험 있는 분? 오,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일경험이 있어요. 뭐 사업회사 있으시고요. 뭐 재택근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요. 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부터 열심히 했던 얘기가 뭔가요? 고픽은 It's not a truth test. No one cares about the truth. 무조건 일경험 없음.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한 반에, 저는 사실 이제 그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녁 7시 반은 회사원이 대다수예요. 회사원이 막 7, 80%. 심지어 이제 고픽을 사내에서 내구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회사 회사원들이 많이 와서 들었어요. CJ, 뭐. 이런 데서 많이 와서 들으시는데 그분들한테 일경 없음이라고 하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반발이 있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일경험이 없다고 할 수가 있냐, 말이 되냐. 내가 나이가 뭐 50이다. 어떻게 여태까지 일경험이 없을 수가 있냐. 아, 또는 이거 우리 회사 내부에서 보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요. 회사 내부에서 한다고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거든요. 회사 내부에서 하면은 회사 내부인이 오픽 채점할까요? 아니에요. 네. 전문 채점자가 합니다,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50인데 어떻게 남자분들, 어떻게 내가 일경험이 없다고 하냐. 내가 50까지 일안 하고 노는 건 내 마음이에요. 오피 나한테 뭐라고 일을 하지를 할 수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무조건 일경험 없음.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추하는 걸까? 일경험 없다라고 하자. 왜죠? 오케이. 뭔가 되게 웅장한 음악 소리가. 네. 네. 괜찮아요. 네. 일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질문의 폭탄들. 네. 잠깐 설명해드리면, 아까 장소회사 있었죠? 우리 회사 장소,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으며, 회사 주변에 뭐가 있으며, 이런 거 설명해봐라. 장소회사 하나 있고요. 사무실 전경회사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라고 하나요?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번 묘사해봐라. 사물 묘사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내가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봐라. 뭐 회사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험.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경험 없음을 선택을 하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질문들은 나랑 상관없는 질문들, 준비 안 해주신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픽 책 사면 늘 들어있잖아요. 네, 1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들어있을 텐데, 1 경험 없음 선택하시면은 그 섹션을 그냥 건너뛰시면 되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몇인데 1 경험이 없을 수가 있냐? 라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1 경험 무조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나는 학생일까요? 우리 학생이신 분? 학생이라고 나는 꼭 하고 싶다 이런 분 있나요 혹시? 난 학생이라고 꼭 안 하면은 나는 시험 못 볼 것 같다. 거짓말 못해요. 아무도 없죠. 네, 학생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캠퍼스 묘사.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 묘사. 학교에서 나랑 친하게 되는 친구 묘사. 좋아하는 교수님 묘사. 기억에 남는 경험,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 상황, 학교에서 했었던 내 리포트에 대해서 말해봐라. 네, 학교 관련 질문들 그냥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좋지 않나요? 네. 전화 좋나요? 네. 한 분이 더 좋아하고 있어요. 네, 학생은 무조건 아닌 걸로. 네.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질문이에요. 집에 대해서도 질문이 곧잘 나오는데요. 가끔 군대 막사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캠퍼스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일요일 오전에 머리가 되게 짧은 분이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처럼 군인 아니죠? 군인 아니에요. 얼굴이 시원해진 우리 크리스찬처럼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설마하고 혹시 군인이시냐고 했는데 맞다고. 군대 막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학교 기숙사도 간혹 있고 한데, 우리는 그냥 집에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족이랑 산다라고 하는 게 좀 편하겠고요. 사실은 가족이랑 산다고 하든지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거 큰 차이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둘 중에서 또 선택을 표시를 하는데요. 네.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숙사 군대 막사는 하셔도 좋아요. 근데 하시면은 본인이 답변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네, 여기 대해서는 네, 답을 특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앞에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가 이제 우리 난코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맨 위에 매우 중요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그 시험을 좀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을 위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거 제가 여기 표시해놨네. 이거 지울게요. 네, 이거는 지금 기존 거라서 이거는 제가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매우 중요하다라고 굳이 해놨냐면 이 안에서 1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것만 보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서 2개 이상, 1개 이상, 1개 이상, 그리고 1개 이상. 이런 분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5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내일이 시험인데 5개 선택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와서 저 잘했나요? 이대로 하면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게. 심지어 출석률도 좋은 분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업을 열심히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뭘 들으신 걸까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2개 이상, 1개 이상은 이제 이 섹션 안에서 무조건인 거고, 그쵸? 전체적으로는 몇 개? 네. 몇 개? 12개. 네. 써있잖아요. 그죠? 네. 12개 이상. 16개로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혹시 시험 보신 분들 있나요? 오케이. 네. 시험이 원래 12개였다가, 16개 갔다가 다시 12개로 돌아갔어요. 네. 솔직히 16개 됐을 때 저 수업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네.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NS 글 올리기, 문자 보내기, 또 우리 뭐 좋아하나요, 여러분? 구직 활동하기, 그죠? 좋아는 안 하지만. 여가 활동? 여가라는 게 시간한테 뭐 하냐, 라는 거니까. 네. 애완동물 기르기,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네. 중국에선 집 고치기, 막 이런 건데. 클럽 가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비슷한 항목들끼리 선택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양을 줄이고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 안에서 문제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문제 얼마나 나온다 그랬었죠? 절반.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6개에서 9개 정도. 네. 6개에서 9개는 주제로 따지면 몇 개? 한 두세 개. 네. 2개에서 4개 정도. 3, 4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2개 선택을 하라고 해놓고 앞에 뭐 주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두세 개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확률이 적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여러 주제를 갖다가 똑같은 답으로 준비를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 어제 제가 힌트를 조금 지난 시간에 힌트를 조금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뭐 선택할 것 같으신가요? 첫 번째, 네, 4번 안에서 오케이, 영화 진짜 다 보내신 거예요. 어차피
질문이나 거기에 대한 답이 거의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병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 수업을 안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보너스가 하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운동을 다른 거를 선택을 했으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선택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12개 중에 그냥 하나 그냥 깍두기. 네. 그래서 또 이런 걱정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하고 운동을 선택을 여러 개를 하면 했는데 나한테 운동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내가 운동한다고 말하면은 감점되는 거 아니냐. 네. 일부러 제가 해봤어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이에요. 기존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깍두기로 해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우리 몇 개 했나요? 9개. 네, 좋아요. 3개만 더 하면 되잖아요. 국내에서 여행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있나요?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여행하면은 아, 나 여행 잘 안 다니는데 이런 분도 꼭 있어요. 수학여행 안 갔다 오신 분 있어요?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 없잖아요. 네, 여러분 오픽에서는요 내가 한 번이라도 그거 해봤으면은 한 번이라도 해봤는데 그게 도움되는 주제는 그냥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답은 어차피 우리 즉흥적으로 답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인가요? 막 생각나는 대로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를 넣어가지고, 네. 답을 잘 준비를 해서 소화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집에서 휴가 보내보지 않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네. 집에서 보내는 휴가.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봤지만, 이제 주거 형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활동 같은 걸 물어봐요. 그냥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집에서 너는 휴가 때 뭐 하니? 집에서 휴가 때 하는 게 집에서 평소에 하는 거랑 꼭 달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네. 그래서 두 개를 그냥 같이 한 번에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해외여행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네, 편안하게. 네, 이렇게 하면 몇 개인가요? 네, 12개 채웠어요. 네, 여러분, 막 다른 거. 아,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하이킹, 트레킹 같이 할게요. 여러분, 트레킹이 뭔지 아세요? 트레킹? 하이킹이 이제 등산이고, 트레킹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평지를, 올레길을 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올레길도 언덕이 있나요? 네? 아, 잘 없어요. 이렇게. 트레킹은 대부분은 이제 평지를 이렇게 공원, 막 미국은 왜 그런 거 많잖아요. 국립공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트레킹이랑 걷기가 뭐가 다른가요,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같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답을 그냥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네,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질문이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국내여행, 해외여행 같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해외여행은 나에게는 나는 너무 뻥을 심하게 쳐야 된다. 막 이런 경우시라면, 네, 그냥 하이킹, 트레킹을 하시거나, 이제 뭐 스포츠 관람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분들 수영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수영하고 여행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수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해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내가 해변에 놀러 갔을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행 가서 기억에 남는 경험하고 하나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좀 괜찮나요? 그러면은 다른 거, 죄송해요. 네. 여기서 우리 음악 감상하기 하나 할게요. 네, 음악 감상. 왜냐? 음악 감상은 다 하시잖아요. 그쵸?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음악 감상, 나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음악을 안 들어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역시 또 선택을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12개보다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나한테 조금 더 편한 주제로 이 안에서, 네, 12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우리 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른 거는 이제 나는 정말 오피오 공부하는 이유가 많은 표현을 익히고 싶고 시간이 너무 많고
많고 이런 분들이 다른 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요 안에서 딱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게 됐을 때 보게 되는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에요. 네.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셔도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여섯 개로 나뉘어져 있죠. 난이도가 여러분 시험장에서 1, 3, 4, 5, 6이라고 써 있는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섯 개로 나뉘어져 있고 당연히 이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최하 난이도겠죠. 단어로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3에서 5 사이를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3와 5가 이제 거의 적당하실 거예요. 우리가 OPIC에 나와 있는 모든 질문 유형을 열심히 준비한다 라고 하면 4나 5에서 선택을 하셔서도 충분히 시험을 문제 없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시간이 약간 애매하지만,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장소묘사 질문 유형부터, 네. 제가 이제 그 수업 가서 이제 에듀콘 수업 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어떤 거를 좀 다루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스크립트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질문 유형 중에 하나인 장소묘사가 스크립트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다른 질문 유형도 이런 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Let's take a 5-minute break. I'll see you guys in 5 minutes. 아니, 근데 좀 시작하려고 했어.